할로윈 라이브의 끝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그녀들의 여정 그 속에서 투명한 그녀들의 데뷔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는 새딩딩으로 마무리가 되며 그녀들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수 없게 됩니다. 할로윈의 끝으로 츠바사의 기대치는 업계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름을 알리게 된 5개의 유닛 19명의 소녀들은 새로운 위치에서 함께 각자 새로운 것을 할수 있는 것을 도전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전국 투어와 새로운 앨범 악곡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새로운 노래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이어가는 것은 그녀들의 역할 그렇기에 이번 앨범의 유닛 신곡은 멤버들이 직접 구상해서 만들기로 결정 아이스토로메리아는 옛날 이야기 같은 노래나 어린이들도 부를 수 있는 노래라든지 행복함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다 함께 할수 있는 것을 고민합니다. 더욱 할수 있는 것이 늘어난 방과후 크라이맥스 걸즈에 그녀들은 아이디어가 넘치고 있는 상황. 최근 한건은 축제, 활기, 그 이상의 아이디어 속에서 지금 자신들이 부를 수 있는 것을 계속 고민합니다. 안티카는 본인들의 컨셉처럼 세계관을 깊게 파고드는 형태의 노래를 구성하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안건.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도전을 생각하고 있지만, 안티카는 최근 뭉쳐질 못해서 크게 진척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막 데뷔한 스트레이 라이트는 갑자기 새로운 무언가를 보이는 것보다는 지금의 컨셉을 더욱 강화해서 지금 자신들에게 굳혀진 이미지와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결정. 루미네이션 스타즈는 만호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제는 새 사람의 고민과 이야기가 된 되고 싶은 아이돌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팬들과 더 많은 것을 즐기고 보여주기 위해 그 주제와 그 마음을 품은 감정을 모두가 각자의 추구성과 할수 있는 것, 보여주고 싶은 것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오로지 단한 유닛만이 할지 안 할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알수 없는 상태. 저번 데뷔 방송 이후로 인지도는 바닥을 치고 알수 없게 된 녹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지 못하고 결국 레슨과 학업을 병행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그녀들인가. 녹칠 본인들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흐르서는 그날 그녀들에게서 빛을 받기에 그녀들이 할수 있는 것을 찾고, 투명한 그녀들이 하고 싶은 것을 알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그녀들에게 전해야 하는 말, 1집 앨범과 전국 투어에 참가할지 말지에 대한 대답. 그것에 대해 학답을 내리지 못하는 독철 언제나 토우르가 가자고 하면 가던 그녀들이지만, 토우르는 이번에 학답을 내리지 않았기에 이 친구들은 방황합니다. 언제나 천연스러운 그녀도 오늘만큼은 표정이 어둡네요. 당일 스케줄을 마치고 사무소에 찾아온 만호, 현장의 스태프에게 받은 가자를 전해주러 온 것이네요. 가자를 주며 푸르서 뒤에 보드를 보는 그녀. 다들 이름이 붙어있고 곡이 적혀있지만 녹칠만이 보드가 아닌 책상 위에 올려져 있을 뿐. 볼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때 계단에서 만난 토우루. 가자는 말만 하며 토우루는 마노를 옥상으로 부릅니다.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녀. 아이돌인 마노, 아이돌이 아닌 토우루. 어쩌다 된 그녀들은 이 세계가 낯설 뿐. 아이돌이란 노력만으로 될수 있는 것인가? 아이돌은 어떻게 해야 될수 있는 것인가? 아직 아이돌이 되지 못했다 생각하는 토우루의 고민. 아이돌이 된 만호는 아이돌이 되어서 느꼈던 감정,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이 세계에서 찾은 기쁘다는 감정. 만호에게 있어서 그 감정은 팬들의 미소와 함께 즐겁게 즐기는 감정. 그 감정을 찾은 그녀는 아사히가 했던 질문에 답을 못했던 만호가 아니기에 이제는 선배로서 아직 멀지만 갈수 있는 길에 대한 희망을 토무르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투명한 그녀들은 투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23명의 이야기, 아직 어디로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야할 길이 보이게 되며 이제는 날아오를 때가 되었습니다. 극장 제2막의 다음, 본래는 5화가 2막의 시작이지만 녹취 대비로 언급은 따로 안했는데, 어쩌면 시즌1 때랑 비슷한 전개지만 살짝 반대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시즌 1때는 유루미가 답을 찾고 데뷔를 하며 성공하지만 시즌 2때는 녹칠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해 데뷔 방송을 실패하는 이야기 딱 이막 때그 이야기가 전개되었기에 시기적으로 두 유닛이 많이 반전되어 보이는 경향이 보이네요 아이돌로서 열심히 하고 이유를 찾은 유루미와 아이돌이 돼버렸지만 아직 이유와 그 앞을 못 찾은 녹칠 그 반대되는 두 유닛의 대표가 모여서 나눈 이야기 아이돌을 열심히 하면 될수 있는 것인가 만호와 토오루둘다그 남자를 만나면서 달라진 인생을 가진 소녀들 어쩌면 둘다 어쩌다 아이돌이 돼버린 것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 답과 길을 찾는 부분에서는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곳을 먼저 찾은 만호가 토우에게알려줌으로써토우 역시 일단은 그 길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찾게 된 것이 이번 이야기의 중요 포인트. 만호 역시 아직 학답은 아니지만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은지를 계속 고민하지만 무대에서는 이유나 아이돌을 하는 이유. 기쁘기 때문에 모두와 함께 빛날 수 있는 곳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기에 어쩌면 점점 어떤 아이돌이 되어야 하는지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1화에서 아사히가 했던 질문에 학답을 못 줬던 만호도 지금에 와서 토우르에게 학답은 아니지만 길을 못 찾고 있던 그녀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앞에 무언가가 있기에 걸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계기를 주는 장면에서 녹취를 이 다음으로 나아갈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어쩌면 녹취를 넘어서 만호에게도 가장 큰 성장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의미를 보여준 장면이 고래를 보는 토우르였는데 시작부에 고래를 보는 토우르 고래는 태어날 때부터 바다에서 사는 법을 알았지만 바다 위에 뛰어오르는 하늘을 나는 법을 모르기에 해봐야 아는 법 토우루도 태어났기에 살고 있기에 지금 일상을 알지만 아이돌이라는 새로운 일상은 모르기에 해봐야 아는 법. 물론 그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해보고 나면 그 방법을 알게 되고 알수 있기에 도전한다. 마지막 고래가 뛰어오르는 영상을 마누에게 공유하는 부분에서 확실히 토우루는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우루가 고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은 애니가니 노메이킹을 봐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보면 녹출과 마누의 이야기지만. 이번 6화는 후일담이라는 느낌과 함께 나름 후전기의 떡밥도 많은데, 앞으로 발매될 신규 애니앨범의 수록곡이나, 3월에 개최되는 시즌2 라이브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안티카가 아닐까 합니다. 다른 멤버들은 유린스로서 활동 기회가 늘고, 나아가 그 속에서 아이돌로서의 의미, 같이 한다와 노력한다, 누군가한테서 이어받았다 등, 원작에서도 보여준 성장과 후일의 미래를 보여주었지만, 안티카만이 원작에서 보여준 각자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물론 그곳으로 연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쿠야의 설정을 아신다면, 이 부분은 분명 애니에서도 크게 다뤄질 부분이기에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7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